오늘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일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 소녀는 무서움도 없이 달빛 내린 어둠을 밟고 산을 넘는다. 의할머니 집을 지나 십리길을 더 걸어간다.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팔았고 미꾸라지와 개구리까지 잡아 팔아 쌀 한 자루를 짊어진다. 식구들 생각에 발걸음은 늘 가벼웠다. 어두운 터널을 오가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밟고 걷던 달빛을 지우고 불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소녀는 꿈을 키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 종로구 인사동의 터를 잡고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 문화대통령이 된 당신. 초등학교 동창인 아내는 내조와 동반자로 당신을 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제게 주실 재산이 있으면 예술계 어려운 분들에게 써주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성악을 전공한 초롱이의 부탁이었다.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 아버지 앞에서 그는 아직도 코흘리게 꼬마다. 천진한 웃음에 어리광부리고 싶은 철부지 아이로 돌아간다. 아이를 앞에 둔 아버지가 웃으신다. 당신이 왔나? 이리 온나?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살포시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 손길, 소년처럼 미소를 짓고 마음을 기댄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온기가 따뜻하다. 아직도 그는 14살 소년, 자랑스런 아버지의 둘째 아들. 이제 기억 속의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넘어버린 그는 또 다른 아버지로 산다. 인사동의 예술을 사랑하고 꿈꾸는 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인사한테 프라자 박복신 회장이란 이름으로 성균관을 지키는 부관장의 중부학당 학장으로 오늘도 멋지게 문화를 꽃피우며 산다. 꽃 속에서 꽃으로 산다. 2019년 12월 25일 소속 짓고 쓰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시를 짓고 시를 낭송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밤새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박복신 회장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멋스럽게 그냥 그 도화지를 치셔서 썼고요. 제가 종이를 잘 몰라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코끝을 찡었네요. 멋진 신앙송을 들려주신 우리 서수옥 신앙송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